자가로 갈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세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내 집을 마련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쌤 말씀 들어보면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 주택시장 전체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전세하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좀 독특한 제도다 이런 말 참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정말인가요?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뭐 한번 이거 볼까요? 네. 이 뭐처럼 보이시나요? 이거? 점토. 빵이요. 쿠키. 빵이요? 빵? 쌀무늬 토기? 네, 약간 토기 겁니다. 그런 거 같아요. 이거는 이제 기원전 15세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대에 있었던 이제 누티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고대 도시. 거기서 발견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세 계약입니다. 이제 서양 전세는 안티크레시스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아빠가 유카리라고 하는 아빠가 이제 툴판 나야라는 사람한테 보리를 한 가마 빌립니다. 보리? 근데 툴판 나야한테 보리를 빌리는 대신 자기 아들 타에나를 6년간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만들어요. 이야, 아, 집이 아니라. 6년 아니나.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이제 전세 계약을 한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우와. 근데 그러다가 아들 찾고 싶으면 저거를 깨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두 개를 만들었겠죠. 아하. 그리고 그래서 밑에 이제 이 6년이 지나게 되면 구워온 보리 한 가마니를 돌려주고 아들을 찾아옵니다. 진짜 전세네요. 진짜 전세네. 지금의 전세. 보리는 그냥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고 돌려줘야 되는 거네요. 아들 담보 대출이네요. 아들 담보 대출? 내 자식 같은 대출. 새로운 금융 상품. 이게 너무 비인간적이면서도 너무 적절한 비유. 기사거리 나왔습니다. 축하. 자식 담보 대출의 귀종 끝. 3,500년 전에 나왔잖아요. 귀종 끝에 하면서. 그래서 1804년 정도 되면 나폴레옹 법전에도 이 안티크레시스가 나옵니다.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나폴레옹 법전의 저 2085 조항을 보시면은 채권자가 이 안티크레시스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채권자라는 건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뭐 경영을 하든 집에 들어가든 뭐 아니면 이제 과수원이다. 그럼 과수원을 운영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채권자가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자 대신입니다. 이자를 안 받는 대신. 원금은 거기서 제하지 않는데 이자를 안 받는 대신 그렇게 하다가 근데 수익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럼 원금에서 또 제합니다. 그 부분을. 이런 계약이 이제 나폴레옹 법전에 나오는 안티크레시스 계약입니다. 전세도 잘 복잡한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누찌라는 도시에서 시작된 이제 이런 안티크레시스가 프랑스를 거쳐서 또 스페인을 거쳐서 남미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미요? 현재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가 주로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뭐 콜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 또 인도에도 두 개 도시의 전세가 있습니다. 수라트라는 도시하고 방갈루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런 나라에만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쌤 지금 말씀하신 게 주로 남미 서부랑 인도에 남아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만 남아있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문적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이제 저희가 추측한데는 일단 전세라는 제도가 남아있으려면 이게 사금융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금융 시스템이 별로 좀 잘 안 갖춰진데 그런 게 부족한 이런 나라에 많이 남아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1500년대 초중반에 피사로라는 사람이 이제 잉카 제국의 수도를 가서 점령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스페인에서 넘어간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그런 제도들이 있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서. 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사실 뭐 그쪽 영향을 받은 것도 없고 네네. 그리고 그쪽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나 대출 제도가 훨씬 더 발달했을 것 같은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전세가 활발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그게 굉장히 의아하고요. 아직도 원인을 못 찾았는데 이제 추측한데는 우리나라가 이제 독특한 그 창조성이라든지 적응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고유한 속성이 어떤 제도를 가지고 오면 그걸 최적화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창조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이제 진화 과정을 좀 알려면 뭐 전세 유래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신라나 고려의 전당 제도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당포 이게 전당 제도거든요. 그래서 가사 전당이 이제 처음 등장한 거는 세종 6년인데 이때 이제 기록을 보면 1424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은 이후에 인천이나 이제 이런 개항지에 도매상들이 이제 일꾼들을 모집하게 되니까 농촌에 있는 분들이 이제 갔거든요. 근데 자기 집이 없잖아요. 어딘가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뭐 땅을 팔든 집을 팔든 팔아가지고 올라온 그 목돈을 월세로 내지 않고 전세로 받아서 상인들은 그거를 이제 물건을 사는 비용으로 대고 이분들은 월세를 안 내고 전세로 살고 이런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이런 상황이 돼서 네. 이런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런 항구 중심의 대도시에 전세가 많이 이제 퍼지게 됩니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는 이제 1899년에 처음 이제 문헌에 등장합니다. 황성신문이라는 데서 이제 나오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황성신문의 1899년 4월 13일자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한자로 쓰여 있잖아요. 네. 이때 이제 처음 이제 문헌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전세가 비율이 높지 않았는데 이제 1970년대 들어와서 뭐 1970년대 이제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도시로 모여들고 그리고 이제 더 본격적인 거는 1980년대인데요. 그때 80년대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삼저라 그래서 소득도 높아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고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궁금합니다. 한번 보시죠. 우와! 왜 저기 보여? 아파트가. 비싸고 그래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